한국에 있을 때 경기를 많이 못 뛰었을 때 조금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뭐 골키퍼 두 번째 골키퍼인 모든 골키퍼는 다 알 거예요. 그래도 계속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첫 번째 골키퍼가 부상을 당하거나 경기에 못 나갔을 때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준비를 많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었고 준비되었다는 걸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지금까지는 좋은 이렇게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와,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 인간으로서 그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또 크게 생각하면 팀으로 생각하면 또 현우가 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현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오게 돼서 또 저는 거기에 따른 뭐랄까 임무? 네, 거기에 뭐라 그러지? 그 내 역할 거기에 대한 역할만 충실히 이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만 좀 한 것 같아요. 네. 경기를 워낙 오랫동안 많이 안 뛰었다 보니까 솔직히 예선 첫 경기 두 번째 경기는 저도 모르게 좀 경직돼 있는 몸도 있었고 긴장돼 있는 이런 퍼포먼스 이런 것도 보여줬었는데 경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경기 흐름과 템포를 따라가면서 몸도 점점 긴장도 안 되고 훈련했던 것처럼 그냥 부드러운 몸이 나와서 이런 결과를 보여준 것 같고 결승이라고 해서 꼭 결승에 몸을 맞춘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저절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. 축구 선수로서는 정말 진짜 이렇게 경험하지 못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는데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본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작은 추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간직하고 남아주길 또 원하고 있습니다.